안녕하세요. 자, 우리 영상으로 진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교사 신현수입니다. 오늘도 진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한 기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안산에 있는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똑같이 우리 이곳에 계시는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한번 우리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우리 라운딩도 한번 해보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모신 우리 국장님을 한번 모셔보고 인사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박충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저희 기관을 홍보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선을 꼭 다해 주십시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더불어숲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더불어숲이 도대체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곳인지, 또 더불어숲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리고 뭐 직업재활센터 말고도 다른 기관들이 있다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더불어숲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네, 우선 저희 이제 더불어숲에는 저기 이제 다시.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사회적 협동조합 더불어숲이라는 법인명이 있고요. 법인 산하에 저희가 주간센터, 그다음에 직업재활센터, 그다음에 보호자법장 이렇게 세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는 저희가 그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작업활동이나 기초작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개인의 적성과 직업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좀 고용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통해서, 고용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되고 있고요. 주간센터 같은 경우에는 낮활동이라고 해서 주간 동안 그 가정에서 보호했을 때 보호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다 영상에 나갈지도 모릅니다, 국장님. 재미를 위해서. 근데 국장님께서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영상에 막상 카메라 앞에 딱 쓰다 보시니까 예, 좀 긴장을 살짝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편하게 그냥 그 준비해 주신 내용 또 알고 계신 내용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저희 주간센터는 낮 동안 예, 주간센터는 저희 낮 동안 그 보호를 통해 장애인 보호를 통해서 그 장애인의 자립 능력 및 그다음에 가족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한데요. 이건 사실 미리 드렸던 질문은 아니에요. 더불어숲, 왜 이름이 더불어숲이 된 거죠? 저희가 더불어숲이라는 것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나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행복한 숲을 만드는 곳 그래서 더불어숲이라고 그렇구나. 되게 의미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갖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따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행복한 숲을 만드는 더불어숲. 사실 제가 예전에 더불어숲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왔을 때는 굉장히 소규모였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이게 진짜 숲을 이뤄가지고 굉장히 더 큰 더불어숲이 된 것 같아요. 예. 센터도 있고 보호작업장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예. 그리고 오늘 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던 예, 거죠. 저는 처음 설립할 때 사회적 협동조합인지는 몰랐었어요. 사회복지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장애인들 취업과 고용과 자립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른 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 명칭도 다 더불어숲인가요?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 그리고 더불어숲
주간센터, 그다음에 가치숲 보호작업장. 아, 가치숲 보호작업장. 예, 다음에 한번 가치숲 보호작업장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이제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를 온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 협동조합 내에 있는 그 기관이긴 하지만 그 가치숲 보호작업장은 다음에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더불어숲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더불어숲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지 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직업재활센터인데 이 직업재활이라는 걸 어떻게 어떤 활동들로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작업 능력이나 그다음에 작업활동, 그다음에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단계들이 있는데 뭐 교육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직업적인 능력도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아니면 그냥 일반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는 이제 장애인분들께서 9시 반에서 10시에 이렇게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9시 반에 10시에 출근하셔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이시고 그 다음에 1시부터 또 4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4시 반까지 이제 정리정돈하고 이제 귀가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곳이 성인기 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렇다고 그렇죠. 예, 취업으로 전이되기 위해서 예, 성인기의 새로운 교육, 직업 재활 교육을 진행하는 센터,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육기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냥 그 살짝 프로그램을 좀 그 세부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그 간략하게 뭐 몇 개 몇 개 얘기해 주시면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최종 직업적인 훈련 시설의 목표 자체가 상위 기관으로의 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직업 전환 교육이라고 해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이라고 현장 실습도 진행하고 예,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실습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이제 장애인분들께서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뭔가를 요구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 훈련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상생활 훈련이나 이런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들도 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조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혹시 뭐 특별히 재밌는 게 우리 참여자 여기 계신 이용객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게 또 당기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예.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장애인분들께서 저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호자들도 그렇고 이제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건강 문제가 가장 좀 어려움이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부 프로포저를 받아서 스포츠 댄스 프로그램도 있고요. 스포츠 댄스. 그다음에 레크 댄스, 레크 댄스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이제 뉴 스포츠라고 해서 새로운 스포츠의 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건강과 관련돼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가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이 네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지고요. 스포츠 동아리가 있고 뭐 요리 동아리, 문화 동아리, 그다음에 이러한 동아리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 그룹에 구성이 돼 있는 분들께서 어디를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장애인분들이 직접적으로 네네. 주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학교와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쨌든 수업과 비교되는 그런 직업 전환 교육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진행하고 예. 있고 그 속에서 뭐 일상생활 훈련이라든지 뭐 동아리를 통한 그런 스포츠 또 외부에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스포츠 운동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되게 재밌는
되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우리가 직업재활센터 이렇게 딱 왔을 때 그냥 성인기에 와가지고 그냥 일하는 것만 하는 곳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우리 국장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 학교처럼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재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가 활동과 동아리 활동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굉장히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럼 이곳에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이제 생활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용하고 계시는 그 분들의 그 수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지금 네. 현재 저희가 34분이 지금 저희가 정원 아니 34분이 지금 장애인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발달장애인분들 많이 이제 입소가 가능한 거라서 34명이 지금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에 지금 그러면 34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계신데요. 34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계속 34분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뭐 어느 정도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만 18세 이상인 그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는 이제 이쪽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들이 되시고요. 우선 만 3년이 지나게 되시면 이제 이쪽에서 그 종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한 번은 더 재연장이 가능하고요. 예, 예.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 또 취업이나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또 TO가 비기 때문에 그때 또 예예. 예. 그래서 올해 저희 이제 외부의 그 취업이나 전이 되는 부분이 4월 말까지는 11분이 그렇게 남았냐? 예, 많이 이번에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11분이 이제 외부로 취업이나 전이가 되시고 또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전에 대기자나 저희에게 입소하고 싶은 학생들 저기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또 상담해서 평가해서 다시 또 입소하게 됩니다. 그럼 올해는 어쨌든 11자리에 이제 TO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TO가 있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11분이 이제 저희가 취업과 전이가 됐었는데 이제 그분을 계속 채웠어요. 채워서 지금 34명까지 채웠기 때문에 빠지시고 예, 채워지고 예, 예, 예. 그럼 평균 매년 어느 정도의 그 TO가 그 매년 연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어느 정도의 TO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뛰어들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과 전이가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 했을 때는 TO가 많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몇 명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저희 센터에 전화 주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바로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장애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고 있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여가지고 그 이제 어느 기관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좋은 기관인데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기회는 계속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중요한 건데 아 우리 국장님께 그 팁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어쨌든 들어오려면 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도 봐야 되고 일정도 평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불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팁 이거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그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는 이제 성인 중증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만 18세 이상의 40세 미만 발달 장애인 분이시면 누구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은 우선 저희 쪽에 전화를 하시거나 내방을 하셔가지고. 지금 자녀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우선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보호자와 그 이용하려고 하는 신청 지원자가 같이 와야 되는 거죠? 저희는 같이 보호자랑 같이 와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 안에서 상황평가라고 해서 현장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현장평가가 저희가 한 달을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요? 예. 와, 굉장히 기네요. 예,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례회의나 적격성 평가를 이후에 입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돼서 입소를 해서 이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분의 이제
자녀분의 특징과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보호자분들께서 또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뭐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자녀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누시고 나누다 보면 혹시나 이 암에서 이 여기에 들어올지 못할 수 있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면 좋은 좀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상황평가는 뭘 평가하나요? 상황평가는 네. 우선 저희가 작업장 안에서 다른 저기 훈련생 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예,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입소 네. 가능하다라고 큰 어려움이 참 큰 어려움이죠. 네. 작업 부분도 어차피 여기는 작업을 잘하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작업을 네. 잘하기 위해서 예. 훈련을 받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예, 다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제 더불어숲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평가, 이제 상황평가를 잘 봐야지 어찌 되는 거겠지만 상황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대인관계기술이나 뭐 사회성 이런 부분일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그 상해를 입히거나 뭐 이러한 좀 그런 큰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훈련생분들도 단체로 훈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의 그 훈련생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힐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뭐 1대1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깐 저희가 이제 여러 기관들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더불어숲은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살짝 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살짝 낮습니다. 네. 많이, 네, 낮습니다. 네. 보호작업장은 어차피 작업이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 그쵸, 들어가야 그쵸. 되는 거지만 저희는 그 부분들을 여기에서 배우면서 네.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십시오. 좀 문턱이 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필기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뭐 그 우리 뭐 그 직업 그렇죠. 평가 도구를 가지고 막 그 손 기술이나 그 양손 협응 막 이런 거 눈손 협응 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큰 상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단체 생활에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자리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그렇다면 이 좋은 시설 제가 이따 시설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시설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우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문턱이 낮다는 게 정말 네, 큰 정보입니다 네. 자리가 많이 나길 기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더불어숲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들어오는 방법도 좀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 더불어숲에 지금 이제 여러 그 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이따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공간이 있다면 예, 예. 어떤 게 제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그 이제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이면서 이제 장애인 이제 취업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하고 훈련하는 곳인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전입반 준비반이라는 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반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이나 직업 전환 교육, 그러니까 현장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돼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해서 프로그램도 따로 조금 진행 취업과 관련된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준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입반으로 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또 하나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하나 빠뜨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곳을 이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계시고 이용에 대한 이용료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혹시 그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가 그 한 달에 15만 원이고요. 이제 식비가 포함이 된 가격. 아 식비 포함해서 15만 원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그냥 식비이네요. 예, 예, 그렇죠. 저희도 식당이 또 있으니까 또 조리사 선생님, 영양 선생님도 다 계시니까 이따 식당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식당 저희가 지금 식당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 식당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아, 15만 원. 예,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는 이제 10만 원. 예, 1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있습니다. 그냥 밥값만 내고 다니는 거 같네요.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저렴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제가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더불어숲에서 복지 일자리를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도 그 이용객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복지 일자리를 또 참여하면 이곳에 또 뭐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이 복지 일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선발되시면 또 더불어숲에서 복지 일자리를 근로를 하면서 또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지 일자리 운영하면서 많은 도움을 또 더불어숲에서 주고 계시고 또 지금도 복지 일자리 참여자들이 근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더불어숲이 좋은 곳이네요. 뭐 프로그램도 좋고 뭐 우리 참여자 이용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용료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문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굉장히 좋은 전 기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설 둘러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국장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성인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장애인 우리 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성인기에 어떻게 자신의 미래 또는 자기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굉장히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그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께 또 이런 지도를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좀 힘을 얻으시고 그 밝은 미래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 이제 지역사회에 지금 장애인분들의 진로나 취업과 관련해서 보호작업장이나 직업적응 훈련시설, 근로사업장 여러 그 직업 지역사회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제 장애인분들의 취업과 진로를 어떻게 그거를 펼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이제 저기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혼자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이나 센터에 가셔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어려움이나 아니면 조언들이나 같이 의견을 나눌 때 더 좋은 또 방법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나눌 때 장애의 자녀분들도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보호자님께서도 좀 많은 그런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이 조금은 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많이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도움을 얻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뭐 두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문을 두드리는 게 두려워하시거나 먼저 걱정하시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곳들 이곳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나 시설들의 문을 먼저 두드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 이 시설을 한번 같이 둘러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뵐게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숲 시설들을 좀 그 견학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견학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여기 입구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멋지게 사회직합동접 더불어숲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곳이 그 5층 건물이죠, 그렇죠? 예, 초지동 이마트 앞에 네, 5층 건물에 있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는 이제 더불어숲이고요. 여기 그 주간센터하고 직업적 같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신발을 훈련생님들이 신발을 신고 아, 더불어숲이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되게 초록초록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코로나 때문에 좀 있는데 올 때마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열 체크하는 그쵸, 좀 꼭 해야죠. 네, 맞습니다. 열 체크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숲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정말 숲이네요. 색깔도 그렇고 좀, 네. 네, 이거 제가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행복한 숲을 만들어 오는 곳. 그래서 더불어숲. 멋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복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주간. 주간센터 공간. 네. 주간센터. 이건 네. 간판. 네.
주간센터. 이쪽 공간 이제 주간센터는 다음에 한번 저희가 또 예, 한번 촬영해야겠네요. 지금 이용객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안 나오게 제가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뭐 이렇게 프로그램했던 동아리 활동했던 거하고 뭐 자기 권리 주장했던 그런 훈련했던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저 이제 식사 메뉴. 와 메뉴가 매일 이렇게 표시. 와. 표시가 되고요. 와. 자기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와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와 우리 학교도 배워야겠네요. 식단을 글로 쓰지 않고 이렇게 딱 그림으로. 와. 아 근데 반찬 제가 옛날에 한번 밥 먹어봤었거든요. 예전에도 진짜 잘 나왔었는데 진짜 잘 나오네요 지금도. 와 지금 제육볶음에 이거 와 야 진짜 맛있겠네요. 네. 여기도 소개해 주세요. 네 식당 네. 네 지금 와 여기 식당이 저쪽에 지금 다 저희가 촬영해가지고 닫아놓긴 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식당이 이렇게 조리실도 있고 어, 커피 머신도 바리스타. 아 제가 제빵. 아 시설들이 있는데 아직 종이가 어 근데 너무 좋은데요? 정리 잘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다음 주에 왔을 때 종이가 완벽해졌는데 아, 아 식당에도 저렇게 조리사님이 계시고 와 네 쭉 보시면 여기가 창고 아 창고도 크게 이제 뭐 자재 같은 것이 네, 보관되어 있는 네, 그런 곳이네요. 네 쇼핑백 같은 자재 아 네 이쪽 이제 원장실 사무실 네 사무실도 살짝 봐도 될까요? 아, 이제 선생님들이 근로 하시는 사무실. 네, 어, 사무실 이쪽에 있고요. 이번 아. 생일자 분들 출신이신가요? 아, 생일자도 이렇게, 아이, 얼굴, 야, 이렇게. 아, 되게 아기자기 하면서 되게 좋네요, 이런 게. 아, 지금 되게 익숙한 얼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저기 안에. 제가 보여줄 수는 없는데, 네, 제 학교 졸업생이자 뭐 이렇게 친구들이 꽤 있네요. 여기는 네. 이제 프로그램실. 아, 이거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이죠? 프로그램 네. 진행하고 아, 있어서. 아, 오, 저 그 종이백을 접는 그런 프로그램 네, 하고 있나 봐요. 아, 그렇구나. 이제 프로그램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준비반? 전이반. 네, 전이반. 아, 네, 전이반. 준비반. 준비반 저렇게, 아, 네. 이 작업 활동을 저렇게 하는군요. 저기서 연습. 아, 그리고 직업 전이반에서도 이렇게 교육 활동 프로그램 네, 진행하고 있고요. 아, 반이 두 개, 양쪽으로. 교실이네요, 진짜, 교실. 네, 직업 준비반, 직업 전이반.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시설이 되어져 있구나. 아. 어, 되게 작지 않은 공간인데 또 작지 않으면서도 되게 막 잘 꾸며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장 같은 느낌이 아니고 되게 아기자기하면서 뭔가 이거 여기 보시면 저 정면 쪽으로 정면 좌측이 주간보호센터, 주간센터하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그 이쪽이 그 우리 직업재활센터면서 저쪽 끝에 반이 있고 여기 프로그램실 있고 다용도실 그리고 이쪽에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랑할 공간 식당. 식당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리실하고 식당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나 이런 게 너무 잘 가꿔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가 뭐 도배나 색감 뭐 이렇게 게시판 꾸미는 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유치원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잘 그 하셨어요. 그래서 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 사진으로 다 전시하고 계시고요. 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활동으로 뭐 생활학습 훈련, 직업전환 교육 했던 모습들 이제 사진에 이제 얼굴이 나와서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뭐 자취회도 하고 계시고요. 직무교육 활동, 뭐 자기관리 아까 말씀드린 자기관리, 주장훈련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이 다 이루어지고 어, 있네요. 네, 직업적으로 훈련했던 그런 사진들 아, 네, 뭐 활동했던 모습들이 사진에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되어져 있네요. 어, 너무 잘 하셔가지고 되게 어, 저 되게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 저희가 이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직업재활센터에서 잘 알게 되었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조금 주시면 그거 제가 영상에 담아가지고 잘 소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